귀여웠어요. 제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19살에 앞머리가 있고 머리가 긴 흑발이었어요. 근데 루다가 처음 들어왔는데 앞머리였고 긴 흑발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나 처음 들어올 때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만 언니였던 거. 루다가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었고. 나이가 있어서. 왜냐면 되게 어릴 줄 알았어요. 맞아요. 언니를 처음 저도 저보다 동생일 줄 알았는데. 제가 기본기 처음으로 알고. 맞아요. 그리고 그날 문자했죠.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루다 힘드셨죠? 나 이따만큼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속 다시 보자. 아니 루다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서 춤을 배운 거예요. 아니 춤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깨달아서 이제 기본기라고 하면 걷는 거거든. 진짜 걷는 거밖에 없는데. 자 루다 너 편안하게 걸어봐. 평소 걸을 때 이게 저도 그냥 이게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루다. 맞아 맞아. 팔 이렇게 딱 붙이고. 맞아 맞아. 이렇게 걷는 거. 평소 걸을 때처럼 걸으라고 해서. 아니야 루다야 마음 편하게 가지고 그냥 네가 걷고 싶은 대로 걸어봐. 이렇게. 맞아요 맞아. 루다 많이 발전했는지 알아. 그래서 루다 그때 로봇살 돌았잖아요. 맞아요. 루다 로봇살. 걸음걸이가 너무 진짜 귀여웠어요. 맞아 맞아.